우리 국무위 춘천에 조아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출연이신데 국무위 춘천은 뭐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이미 뭐 아주 명망이 높은 아주 직원하고 아주 확실하게 쓴 눈치 안 보고요. 네, 그런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 춘천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충청도에 있는 건가요? 네, 대전에 있습니다. 아,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습니다. 아, 서울의 소리와 대전에 있는 국무위 춘천. 네. 서울의 소리. 네. 국무위 춘천이 언제부터 이 언론 활동이 시작된 거죠? 꽤 됐죠?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국무위 춘천은 압수수색 그런 거 안 당했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좀 늦게 저희들이 초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아직까지 방송 나갈 그 상황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제가 더 영광이죠.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 자, 그 주로 국무위 추천에 났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언론에 났던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려서 한번 우리 조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 2월부터 김거리 라인이 강행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월부터 국토부의 김거리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 기자께서는? 예, 이 건을 보면 이게 그 원래 이게 고속도로 자체가 오랫동안 양서면 국소리 1호 종점이 이제 돼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강상면 안이 처음 등장한 게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양평군수가 국민의힘으로 교체가 된 그때부터 이제 강상면 안이 등장을 처음 시작을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서서 이제 준비 작업이 들어갔던 거죠. 이제 강상면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안을 만들고 그부터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민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한다는 핑계를 대고 2월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럼 그 양수제에 있는 양서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뭐 이런 거 좀 가졌어요? 공론화 과정이? 주민 수렴 절차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내리 찍은 겁니까? 그냥 국토부에서? 예, 그냥 이제 강상면 안으로 하자. 이렇게 7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그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요. 네. 1안, 2안, 3안이라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모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강상면으로 종점이 끝나는 안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7월부터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핑계로 이제 밑밥을 깔고 그 뒤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서 2월 달부터 이제 강상면으로 종점을 잡을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강상면 병산리로 바꾸는 걸로. 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라인들이 이 사업을 상당히 비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이지 않은 거죠. 네. 비공개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 기자께서는? 예, 저는 비공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쯤부터 이제 양평군에 땅이 많으니까 그 병산리일 때 그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틀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선에서 이긴 쪽이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지선도 이기다 보니까 그 양평군이라는 데가 원래는 그 보수정당 강세 지역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 분위기를 타면은 군수 자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죠 그때. 그때 선거 분위기로 봤어. 그래서 이제 딱 그거 되면은 그 즉시 바로 고속도로 종점을 틀어버릴 거다. 네. 나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기자, 우리가 이제 물론 언론 활동 오래 하셨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들통이 안 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노선은 이미 예타까지 끝난 국책 사업을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예. 아니, 이건... 들통이 안 날 수는 없는데 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네. 대체로 다 미래를 좀 그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예. 아. 예. 그래. 아마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틀어. 예. 이렇게 오달 내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기자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뭐, 떡고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평에 있는 주민들. 그 예, 떡고물이 이제, 그, 강하이 씨, 그러니까 강하이 씨가 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강하이 씨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양평 국민들이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핑계로 이게 당근이죠, 당근. 아, 당근. 아. 예, 그러니까 아. 양평 국민들의 아. 여론을 무마할 당근. 예. 아, 당신들은 강아씨 먹고 떨어져라. 감상, 예, 뭐 그런 셈이죠. 강상철 예. 씨는 우리 일가 땅 있는 대로 간다. 종점은. 예. 그거군요. 예. 원래 목적이랑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아.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물머리 쪽에 예. 그 교통 체증,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게 네. 원래 이 고속도로 건설 취지였는데. 네. 전혀 엉뚱한 데거든요. 지금 세 종점 있는 데가 두물머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종점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묻고 이제 양평 국민한테는 이제 강화의 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나 묻고 떨어져라 이런 식이죠. 네. 지금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 유효뉴스 코멘터리 처음 출연해주신 국모인 충청의 그 유명한 국무원 춘청에 우리 조아준 기자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근데 원희룡은 말이죠. 왜 네. 갑자기 백지화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까지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 이게 사실 이거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예. 이건 아. 자기 권력을 남용을 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한 거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김건희 특검 요구는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탄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왜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권력형,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이건 권력 직권 남용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역시. 네. 아. 예. 그 다음,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아. 탄핵, 반드시 가결된다는 그 보장은 없지만은, 탄핵안을 회부할 수 있는 그 요건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 원희룡 장관은 모르진 않겠죠.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자기한테 다 이목을 다 끌게 해서. 아. 예. 자기가 이제 호위무사처럼 이제 다 화살을 다 자기가 받고 이제. 정부 쪽으로 이제 번지는 거를 좀 막아보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공천 받아야죠, 그죠? 공천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로는 못 갈 거고. 그렇죠. 아마 간 다음에 옛날 지역구 양천구 갑으로 또 가겠죠. 네. 네. 아, 내가 순장조다. 김건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장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네,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일단 희생양이 하나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걸 덮으려면 말이죠. 그래요? 아, 워낙 큰 사안이고 네. 폭발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사건으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백지화로 이제 포인트를 돌리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작전은. 아,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자꾸 거론이 되면 이거 네. 다 부담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고속도로 백지화, 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제 무리하게, 월권을 해가 이거 월권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는 거는 네, 월권을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자르고 그리고 고속도로 백지화 책임은 자꾸 의혹 제기해서 이제 흑색 선전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일석이조의 전략을 좀 네. 노립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아중 기자님 그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라고 잘 아세요? 아, 그 유명한 분이죠. 박국희 기자. 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네, 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해가지고 네. 온갖 그 가짜 뉴스를 좀 도맡아서 쓰셨던 분인데 그래요? 예, 아주 악명 높은 분이죠. 아 그렇군요. 언론계에서 예. 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군요. 전 조선일보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제목만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 보면은 조선일보의 이 물타기가 나름대로 성공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다른 언론에서 받아서 떠들어대니까요. 지금 민주당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게 이제 민주당 안건이라는 식으로 네. 이제 작성을 한 기사죠, 이게.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걸 지금 엮어가지고 네. 억지로 끼워 맞춰 허위 보도입니다, 이거는. 아. 예. 왜 허위 보도라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조 기자께서. 예. 일단 제가 이 기사를 직접 읽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그 핵심은 이제 고속도로 종점이 네. 5년 넘게 그 잘 돼 있었던 양서면 국수리에서 네. 그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었고 예. 하필 거기에 김건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하필 그게 이상하게 말이죠. 네. 근데 이 박국희 기자 기사를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네. 민주당 측에서 그 기사 어디에도 민주당 측에서 먼저 총점을 바꿔달라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강화면에 강화 IC를 추가로 설치해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네. 옛날에도 굳이 강화면이 강상면 옆 동네라는 걸 적어 넣어가지고 네. 마치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강상면 쪽으로 그 총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써놨고. 네. 전혀 상관없는 걸 끌어와가지고 엮은 거죠, 이게. 그것도 민주당 측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강화 IC 위치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노선의 강화 IC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같은 강화면이긴 한데, 그, 좀 더 북쪽에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설치한 거는. 네. 그 최초 계획된 노선대로 하면은 이게 양평군 외곽 지역만 살짝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라서 이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양평 군민들이 좀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강화 IC를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사실 주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한 거거든요. 네네. 어. 그리고 그 안건에도 종점은 그대로 양서면 국수리였지 강성면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강화면에 강화 IC를 추가로 신설을 해도 남한강 건너면 바로 양서면이거든요. 네네.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도 이거 강화 IC 신설하는 걸 요구를 한 걸 가지고 엮어가서 거기에 또 해필 김부겸 전 총리의 집이랑 토지가 있다. 글쎄 말이야. 이걸 엮어가지고 이제 논점을 다 흐려놓은 허위 보도죠, 이건. 그런 다음에 지금 다른 언론들이 떠들어대니까 국민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거 복잡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게 핵심은 네, 그게 아닌데. 이거를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명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때려야 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거. 맞아요. 예. 한번 하고 이제 끝내야 돼요. 이거 오히려 김건희 일가 토지가 있어서 이렇게 종점이 바뀐 거나 이 지점을 좀 더 파고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지금 소기의 목적을 막 달성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약간은 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계속 보도가 나오겠죠. 지금 뭐 그쪽에 일대 김건희 속칭 선산이라고 예. 하는데 선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뭐 세 개의 면적이 처음에 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예. 또 김건희 언니 동생 땅도 있다. 뭐 예. 그 김건희 오빠 김진우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땅이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예.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 기자께서는. 예, 그렇죠. 계속 이제 숨은 땅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기자들이 거기 토지 대장 뛰어갖고 막 지금 보고 있겠죠. 이게 차명 땅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예, 차명 땅이 지금 그 더탐사 쪽에서 먼저 밝혀내기로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의 명의로는 땅이 있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예. 사람으로. 예. 이 김충식 씨가 이제 최은순 씨의 지인이에요. 그래요? 예. 올해 지인이고 뭐 좀 더
깊은 관계라는 얘기도 좀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것도 토지 그 이름이 참 희한하게 여러 차례 바뀌어요. 이 김충식 씨 소유로 된 땅이. 그래요? 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최은순 씨 땅으로 돼 있다가. 예. 김건희 여사 외삼촌, 그러니까 최은순 씨 오빠 땅을 오빠 명의로 바뀌었다가. 네. 그 김건희 여사 오빠 명의로 또 바뀌었다가.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좀 이름이 많이 바뀌는 땅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네. 우리 이게 재산 회피 하는 거죠. 그 아, 재산 공개 회피 하는 거. 우리 정대택 회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보다는 아마 정대택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후쿠시마 얘기 좀 하죠. 중국의 예. 중국 원자력과학연구원의 리우 선린 이 예. 이분이 그 IAEA 그 이번에 그 보고서 만드는데 참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응? 예, 참여는 했는데 이제 네. 그 이게 더탄소 쪽에서 먼저 밝힌 내용인데 네. 이 리우 선린 이 연구원 말에 따르면은 네. 전문가라고 초빙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들러리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IA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무국이 네. 초안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뭐 한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다 요식행위였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 보고서는 이제 라파엘 그로시 그 사무총장 명의로 발간이 됐고 네. 전문가 의견은 그냥 참고용이었습니다. 네. 채택 여부는 이제 사무국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냥 병풍이었어요. 어제 그 그로시는 와갖고 자기네들이 2년 동안 전문가와 함께 2년 동안 이거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거짓말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리우 살린 연구원 말에 따르면 그건 예. 거짓말인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전문가 의견이 거의 안 들어간 그냥 미리 결론이 난 보고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죠. 우리 한국 측에서도 한 사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을 네, 그 김홍석 박사라는 분이 참가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더탐사 쪽에서도 이분하고 이제 접촉을 꾸준히 해서 이제 그 진실을 좀 밝혀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IAEA랑의 기밀 엄수 사항이 있어서 네. 자기는 밝힐 수 없다고 자꾸 대답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예 연락도 안 받아요, 그 사람. 그래요? 조기작 아예 연락도 안 받아요. 조기작께 네. 보시기에는 그 IAEA 네. 사무총장의 말이죠. 그 일본에서 발주한 보고서인데 왜 네. 한국도 오고 대만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서 왜 이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죠? 일 못하겠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보고서가 정당하다는 걸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그냥 어필하려고 가는 거죠. 어필하려고. 네. 아, 그 돌아다니려면 돈도 그러니까, 많이 들 텐데. 아,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IAEA가 이제 여러 각국에서 이제 모금 같은 그런 기금을 받습니다. 네. 아. 기금 이런 걸 받는데. 네. 일단 이 IAEA 보고서가 마치 이제 공신력이 있고 네. 이제 한 것처럼 이제 네. 정당성이랑 네. 당위성,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가 안전하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조화진 기자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지금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정말 말씀입니다. 예, 네. 네, 그 하여튼 우리 굿모닝 충청 여러분 시청자분들 다 아실 텐데 굿모닝 충청에 우리 조화진 기자와 오늘 월요일 아침에 뉴스 브리핑 가졌습니다. 조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